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연습을 하신 겁니까? 네, 일단 제 소개 부탁할게요. 예. 권순독선생님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악가 권순동입니다. 예. 고딩 파바로티 소개로. 만났다면서요? 예. 예. 고딩 파바로티가. 고딩 파바로티가 제 제자입니다. 예. 벨칸토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우리 그 할아버님께서 턱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네? 올라가고, 좋은 성악가들은 소리를 이렇게 뱉어내는 게 아니고, 집어넣게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님께서 처음에 노래 하셨을 때는, 내 순더르마, 이렇게 턱이 올라가고, 소리를 다 앞으로 내셨단 얘기예요. 그걸 이제 턱을 아까 보셨죠? 턱이 잘 떨어지는 거. 네. 그죠? 성악가 입모양을 하고 계시고. 네, 순더르마. 이렇게. 오~ 예. 오~ 소리의 방향을, 방향만 바꿔놔도 이렇게 좋은 한 20년 정도 젊어지셨죠? 소리가. 예. 예. 주실 텐데 할머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행복해 죽겠죠? 아니, 난 싫어. 왜요? 듣기 싫어. 왜 할머니? 맨날 그냥 노래한다고 그냥 나가고 뭐 엘칸도 캉더비레나 뭐 한다고 아니 난 싫어. 아니 예전에 그렇게 밥을 드실 때도 이렇게 변했어. 식사? 예? 노래 잘한다고 변했어.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아버님이 변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전에는 반찬도 놔주고 청소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옆에만 있으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맨날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들어오고 일칸도 한다고 그러면 급하게 맨날 나가 맨날 나가. 할머니 옛날에 그 진지 드실 때 생선 가시 다 발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안 해 지금 안 해. 지금 안 해주세요? 어, 안 해줘. 진지도 가시 안 드세요? 잘 안 먹어. 아니 노래 실력이 변하는 것이야 너무나 좋은 일인데 할머님에 대한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 지금 뭐 태산보다 더 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할머니한테 불러주고 싶은 그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다른 분들은 눈만 뜨시고 귀는 그냥 닫으십시오. 저 할머니 다른 사람들은 이 노래 절대 들을 수 없어. 자격이 없어요. 나만 들을게. 사람아노 get this cold I go Emile Norti Emile Norti senza capire senza sentire senza saper che non c'è niente al mondo nemmeno più profondo sei solo tu soltanto